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아함경에 있는 이제 12연기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이제 12연기 관련된 이제 경전 구절은 12연기 12가지의 이제 지분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길어서 그냥 읽지는 않겠고 이걸 한번 보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언뜻 보기에는 이제 12연기는 그냥 좀 불교 교리 같은 느낌이 강하고 좀 어려운 교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다 보니까 12연기를 공부할 때 이제 되게 뭐 긴장을 하시고 좀 힘든 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12연기가 12연기 속에 우리 불교의 이제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12연기 속에 불교의 모든 수행법도 다 담겨 있고요. 불교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사성제 속에 모든 불교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성제를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 괴로움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을까? 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12연기거든요. 그래서 12연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사성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한 이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연기가 곧 사성제고, 사성제가 곧 이제 12연기인 것이죠. 즉, 이제 고집멸도를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이제 괴로움, 괴로움을 직시하고, 먼저 괴로움, 내가 괴롭다라는 사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그 괴로움의 원인만 소멸시키면, 그냥 곧장 멸성제, 열반에 이른다. 이게 사성제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하나 규명해 보자 해서 이제 나온 가르침이 이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노병사 우비고뇌라고 하는 늙고 병들고 죽고 뭐 슬프고 괴롭고 이런 모든 일체 모든 번뇌와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12가지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이제 그것이 이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괴로움의 12가지 지분을 전부 다 소멸시키면 우리는 괴로움을 소멸한 완전한 열반,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의 12가지 지분은 전부 다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12연기는 괴로움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나를 보는 건데 알고 봤더니 12연기의 모든 지분들이 전부 다 허망한 분별입니다. 제가 보통 불교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이다, 분별심이다, 이제 이렇게 중생심이다, 분별심이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별심을 조금 구체화시키면 그 분별심이 이렇게 12가지 지분으로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분별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분별되어지는지 착각되어지는지 이제 허망한 착각의 마음, 그 망상심, 망상심이 12가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괴로움을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12연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 괴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인을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12연기를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아, 이것이 나는 괴로움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면서 살았는데 12연기로 보니까 아, 이게 괴로움이 아니었구나. 전부 다 내 허망한 망상으로 만든 괴로움이었구나. 이 사실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연기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십연기는 이제 무명에서 그 십연기를 혹시나 무명 행식 명색해서 12가지를 이게 다 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게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이게 12가지나 되다 보니까 제가 한참 설명을 할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망상 분별이 12단계로 그냥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12가지가 확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딘지는 크게 뭐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 망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또이 망상이 이런 망상을 또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너무 교리적인 얘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순간 뭐 무명부터 노사로 보는 것은 이제 순간이라고 하고 노사에서 무명으로 거꾸로 관찰하는 걸 이제 역관이라고 하고 뭐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걸 이제 유전연기, 유전문, 또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을 이제 환멸문, 환멸연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만 대충 보시고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있고 또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있고 해서 쭉 12가지가 나와서 유가 있고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노사가 여기서 십이연기에서 말하는 맨 마지막 지분인 노사라는 것은 노병사 우비고뇌의 준말입니다. 이제 그 십이연기 이제 경전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이제 괴로움이 이제 연기한다 해서 괴로움의 이제 발생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맨 마지막에 이제 노병사 우비고뇌라고 해서 모든 괴로움이 이제 연기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어떤 괴로움 또 슬픔 고통 번뇌 이 모든 괴로움을 이제 노사라고 그냥 한 단어로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이연기에서 맨 마지막 지부인 노사. 그러니까 십이연기는 사실 이제 역관으로 노병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고, 그랬더니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이제 그렇게 탐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병사와 우리가 인생에서 알고 있는 모든 괴로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뭐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고요. 이제 십이연기를 설명할 때 그렇게 노병사라는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어떻게 어떤 원인으로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역관을 통해서 계속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맨날 이렇게만 역으로만 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순간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괴로움이 생겨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마치 성경에서 원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담과 이브가 태초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 요것만 따먹지 마라. 다른 것만 다 따먹어도 괜찮은데 이 선악과 요것만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원죄가 생겨났단 말이죠. 즉 선과 악,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너다, 나다, 주, 객,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최초의 분별.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원죄라고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이 원죄를 무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본 무명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괴로움의 근원적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무명에서 시작한다.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도 거꾸로도 말씀드릴게요. 무명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불교에서는 이제 밝을 명자를 이제 지혜. 대낮에는 빛이 있을 때는 앞이 훤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하나도 없이 깜깜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넘어질지도 모르고 여기 위험한 게 뭐가 있는지 알수 없잖아요. 모르는 것, 그걸 이제 무명이라 합니다. 밝은 지혜의 어두운 것, 어리석은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전에서는 연기법에 무지한 것, 혹은 그 사성제에 대해서 무지한 것, 이걸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연기되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독자적으로 이것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저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혼자서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때 먹었던 음식이 있음으로 여러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은 없습니다. 숨을 못 쉬면 바로 죽겠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으므로 내가 있어요. 즉, 나라는 존재는 나 아닌 모든 것들에 연기되어져서만, 이제 기대어서만, 상호 의존적으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갈대나무가 있을 때 이것은 두 개가 이렇게 의지해 있을 때만 서 있을 수 있듯이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는 관계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은 서로 연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 말은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이법을 설명합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려면 나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 물, 지수화풍, 대지의 지수화풍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몸의 지수화풍으로 바뀌거든요.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나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렇게 구성하게 만들었죠.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내가 독자적으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살거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한테 배워온 생각들, TV에서 배워온 거, 뭐 여러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배워왔던 것, 뭐 하다못해 책이라든지 영화 한 편이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 가치관도 만들어진 것이죠. 이처럼 물질적, 정신적인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것들에 의지해서만 나는 나일 수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과 똑같이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잘나서 돈을 이렇게 벌었다? 이럴 수 있나요? 내가 만들어낸 회사 물품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내가 돈을 벌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아닌 것들에 의존해서만 나일 수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법의 이치에서 보면 나와 나 아닌 모든 것들, 이 우주법계 전체, 나와 나 아닌 이 일체 모든 것들은 곧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의 상관성, 둘이 아니다. 불이법이다. 하나라는 뜻이죠. 나와 이 우주 전체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로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없다. 얘는 긴지 짧은지라는 자성이 없어요. 얘는 얘가 지 혼자 나는 길어, 나는 짧어, 나는 잘났어, 못났어, 나는 나무야, 나는 대나무야, 나는 죽비야, 나는 불기용품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죠. 내가 내 쪽에서 분별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잖아요. 얘는 한 번도 그런 분별을 해본 적이 없죠. 내가 그렇게 분별했을 뿐이지. 내가 얘를 보고 옆에 인연 따라 이런 인연이 오면 길다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고 또 전봇대 옆에 갖다 놓고 짧다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얘는 길다라는 자성도 없고 짧다라는 자성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내가 잘났다라는 자성도 없고 못났다라는 자성도 없어요. 나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망한 것이죠, 이처럼. 내가 그냥 분별해서 그렇다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이지 실제 그렇다라고 할 만한 무언가는 없다. 자성이 없다. 인연 따라 내가 그렇게 바라볼 때 그것은 얘는 어떤 인연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 자체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길다라고 해도 틀려요. 짧다라고 해도 틀립니다. 얘는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나는 잘났어, 능력 있어, 아니면 누구보다는 못났어,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나는 이 정도 집엔 살아야 돼, 나는 이 정도로 성공해야 돼, 나는 돈을 얼만큼 이상은 가져야 돼 하는 무수히 많은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 상을 지어놓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미지 모양을 다 지어놨어요. 머릿속에 그걸 실체라고 여기면서. 근데 내가
명상, 명색이라고 해서 이름과 모양으로 이거는 컵이야. 컵도 보면은 이게 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모든 걸 전부 다 좋은지 나쁜지, 옷을 입어도 이건 내가 좋은 옷이야, 나쁜 옷이야,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식대로 판단해서 규정을 지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실체적인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근데 연기된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비실체성이다. 인연 따라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뿐이지, 그건 그거 자체의 실체가 없다. 이처럼 이 세상은 텅 비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고 생각하고 고집하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아닌지를 나는 알수 없습니다. 인연 따라 그렇게 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몸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잠깐 왔다 잠깐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집착할 만한 게 어디도 없습니다. 즉, 연기법으로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비실체성이다. 그래서 무상하다. 잠깐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뿐이다. 그러니 잠깐 생겼다 잠깐 없어지는 걸 어떻게 그걸 실체라고 할수 있어요?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거에 집착하면 반드시 그 끝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인연이 모이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겼을 때도 사실은 생긴 바가 아니고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제 불생불멸이다. 생겨난 바가 없고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만 거짓으로 존재할 뿐이다. 진짜 실체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되어진 모든 것은 이제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무하다. 나라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몸은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이 몸을 사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거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사수하기 위해서 남들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하고는 싸우기도 하고, 자식과도 이렇게 해야 돼, 자식은 따르게 하겠어요, 싸우기도 하고, 남편하고도 그렇고,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를 쓰고 살지만, 그 몸도 마음도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허망한 거죠.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이 이게 나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알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왔을 뿐이지.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은 연기법, 중도, 공사상, 뭐 불이법, 모든 불교의,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실체가 아니다. 나도 실체가 아니고 세상도 실체가 아니다. 그냥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잠깐 사라지고 끝이다.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인데 거기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건 비실체성이니까.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무지하냐? 이 연기에 무지한 겁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재행무상으로 잠깐 왔다가 갈 허망한 것들이고, 그런데 그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실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 몸에 집착하고, 내 마음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견해에 집착해서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생각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렇게 되면 안돼 하는 생각에 집착하고, 내 몸은 건강해야 하는데 집착하고. 왜? 이게 진짜인 줄 아니까. 이게 진짜 나인 줄 아니까. 이걸 진짜 나라고 착각하니까 무아라는, 연기즉 무아인데, 연기법이기 때문에 무아인데, 그 무아에 무지하니까, 무명, 어리석다 보니까 이 몸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집착하고 물질에도 집착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실체화시키는, 세상을 실체화시키는 어리석은 착각, 망상, 이게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그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서, 진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막 기를 쓰면서 저걸 가지려고 막 집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면은 마음껏 집착해도 됩니다. 근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여기 내가 진짜로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이 나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에 집착을 합니다. 내 거를 더 많이 누리려고 탐심을 일으키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 또 집착하는 탐심도 일으키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뭐 화가 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치심이죠.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면서 나도 실체화하고 세상도 실체화해서 나도 여기 진짜 있고 세상도 진짜 있어. 세상은 약육강식에 살아남아야 돼. 세상 속에서. 왜? 여긴 내가 진짜 있고 저긴 남들이 진짜 있으니까 언제 남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언제 남들이 내 것을 뺏어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 걸 지켜야 된다. 내 돈,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켜야 된다. 세상은 투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야. 이런 허망한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그것들도 실체가 아니고 이것도 실체가 아니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왜?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내 돈을 지켜야 되고 나라는 존재를 지켜야 되고 내 것들, 내 가족, 내 재산, 내 자식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또 나를 세상과는 다르게 더 큰 존재로, 더 훌륭한 존재로, 더 위대한 존재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세상과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싸워 이겨서 세상에 있는 많은 돈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이런 걸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쥐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나와 세상이 허망하다는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진짜인 줄 아니까 진짜인 줄 알면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화하려는 이 세상 모든 것들 내 걸로 만들려는 자기화하려는 어떤 의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유의 조작이라 그래요. 유의.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사실은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는데 돈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명예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내 걸로 만들려는 유의 조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 식대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일어나요. 그거를 무명행, 십연기의 첫 번째는 무명이고요. 그 다음은 행입니다. 행. 행은 뭐냐 하면 행이라는 것은 유의행이라고 불러요. 유의행. 그죠? 유의는 뭔가 노력함이 있다, 애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써서 노력해서 하는 행동, 그걸 이제 유의행이라고요. 이 유의행이라는 것이 바로 의도를 얘기합니다. 의도를 일으켜서 업을 일으키려는 행위. 업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말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몸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떤 업을 짓는다든지 말로 업을 짓는다든지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든지 이 업을 짓기 전에 유의 조작하려는 의도가 일어납니다.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 돈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는 유의 조작 의도가 일어나고 그 의도에 따라서 이것을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신구의 삼업으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내 그 의도가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는 의도를 통해서 이걸 내 걸로 가지려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명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 무명업장 이런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무명업장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무명과 행위 그냥 딱 붙어있는 지분들이에요. 즉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돼요. 어떤 게 어리석은 행위겠어요? 실체가 아니다라는 진실을 모르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이 진짜인 것을 내 걸로 만들려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체화시키려는 행동. 실체화시키려는 행동을 통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남들보다 내가 성공해서 더 이겨야지. 이런 어떤 유의 조작이 일어난다. 즉 업을 짓게 된단 말이죠. 신구의 삼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행이라고도 하고 신구의 삼업이라고도 합니다. 행이 한 단계 나아가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삼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의 조작하는 어리석다 보니까 이 세상도 진짜고 나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 내 걸로 만들려는 유의 조작을 일으켜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업을 짓게 된단 말이죠. 부처님은 지혜가 있잖아요. 무명이 아니라 명, 밝을 명, 지혜가 반야 지혜가 있다 보니까 지혜가 있으시다 보니까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면 밥도 드시고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할 건 다 하겠죠? 행위를 하는데 무게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밥도 먹지만 이게 실체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다 보니까 무위행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쉽게 말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유위조작의 유위행이 아니라 무위행이 되는 거죠. 무위행은 뭐냐 하면 불교에서 이제 유명한 얘기죠. 무위행을 실천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되 행한 바가 없이 해라.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게 무위행이에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데 집착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위행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다 낼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무 행동도 안 했습니까? 행동을 다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무위행을 하셨고 우리는 유위행을 하고 산다. 이건 이제 노자도 도덕경에서 무위자연이라는 표현을 썼죠. 무위로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막 인위적인 노력을 애써서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이걸 예를 들어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수행자는 마른 통나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마른 통나무는 물결에 개울물에 툭 떨어지면 마른 통나무는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갈래지 하고 집착하지 않고 나는 떠내려가지 않을 거야 하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그 흐름에 맡기고 그냥 흘러갈 뿐이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흐름에 든 채 흐름 따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수행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명업행, 무명업장, 무명에 기반한 업의 행위, 이것을 조복받아야 된다는 거죠. 업을 짓는 행위, 유의조작의 삶이 아니라 유의조작이라는 삶은 인위적인 과도한 노력이 개입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실체인 줄 아니까 실체를 내 걸로 만들려는 유의조작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쓰는 업을 짓게 되고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막 화도 내서 구업을 짓게 되고 욕도 하게 되고 몸으로 갔다가 막 도둑질도 하게 되고 하면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각종의 유위업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업이 모여져서 업이 반복되면 내가 남의 걸 취하려는 업을 짓고 뭐 욕을 하는 업을 짓고 이런 업이 반복되면 업은 쌓이면서 습관으로 굳어지는 그 모습을 띕니다. 즉 처음에 욕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욕을 못하다가 한번 해보면 두 번째 욕하는 건 되게 쉬워져요. 근데 두 번, 세 번 욕을 해본 사람은 이게 네 번, 다섯 번 욕하기는 훨씬 쉽죠. 도둑질도 그렇죠. 한번 도둑질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한번 도둑질했는데 별일이 안 생긴다. 그럼 그 다음부터 되게 쉽게 도둑질을 합니다. 한번 살생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한 번, 두 번 살생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살생하는 게 되게 쉽죠. 왜냐하면 업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반복되면 반복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습이 되고 업습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나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업의 장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장애로 내 안에 딱 붙어서 나에게 내 인생의 장애로 가져옵니다. 즉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행동 양식에 따라서 내가 업을 짓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무명, 행, 식이라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요. 어리석은 행동은 유위행이에요. 유위조작하는, 막 애써서 뭔가 만들어내려는 삶, 삶을 내 식대로, 내 뜻대로 조작해내려는 삶을 만들어내고 업으로 실제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것, 이걸 이제 행이라고 하는데 깨달은 사람은 무위행이라 그랬죠. 하되 한바 없는 행, 무위행, 자연스러운 행, 인위적으로 애쓰지 않는 행,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에 드는 행. 그래서 금강경에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다원과 흐름에 든 자. 그러니까 이 법계의 흐름에 탁 들어버리니까 유의조작하는 삶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행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이 중생과 부처가 둘 다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중생은 이거 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런
이건 반드시 내가 잘해야 돼 이런 집착을 가지고 한다면 부처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의도가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 흐름에 탁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어진 삶을 그냥 살 뿐이지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애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이 없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삶이 유희삼매 놀이하듯이 삶을 가볍게 릴렉스한 채 가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무위행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유위 조작하는 유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유위행이 반복되면서 업습이 되고 업장이 되어 가지고 이 업습과 업장은 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업식을 만들어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업행들이 많잖아요. 업을 많이 짓고 살아왔잖아요. 많은 다양한 행위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많은 행위를 하고 살다 보면 그 행위가 무엇으로 굳어지냐면 자기 마음으로 의식으로 굳어집니다. 즉 나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나쁜 마음이 생기겠죠? 자기 마음에 나쁜 마음이 굳어질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마음을 만들어내요. 즉, 무명행식이라는 지분이 뭐냐면, 어리석음에 의해서 무명, 업행,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쁜 업식이 만들어지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한 업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부모님이 항상 베풀고, 엊그제 TV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그 장나라가 얼마더라 하더라? 300억이라든가? 300억이었나? 30억이었나? 300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보시한 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베푼, 300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기저기 기부한 게한 300억 정도가 된다. 막 자기가 기부한다고 막 잘난 척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부를 하는데 그게 왜 기부를 했느냐 했더니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항상 기부하는 걸 보고 자랐고 어머니가 늘 기부하고 남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늘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다는 거죠. 즉 어머님이 늘 하던 행위를 보고 자랍니다. 또 그것을 내 스스로도 자꾸 옆에서 같이 하게 되고 행위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행위만 행위가 아니라 뜻으로 짓는 행위도 행위잖아요. 부모님이 베푸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면 의업이 나도 모르게 쌓아가는 거죠. 자식들 마음속에 부모님의 업이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행위를 보고 자식도 그대로 그걸 배우게 되고 또 그게 의업으로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베풀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아,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구나라는 의식이 생기게 돼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착한 의식, 착한 마음이 생긴다. 그게 이제 무명행식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느냐, 어떤 업을 짓고 살아왔느냐, 그 업이라는 게 경험이죠. 삶의 경험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지어왔던 모든 행위들, 그걸 행이라 그랬고 업이라 그랬어요. 행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어떤 행, 어떤 업,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듯이 선업을 많이 지었느냐, 그래서 선의 업이 많이 있느냐, 악업이 많느냐에 따라서 선업이 많은 사람은 선의 업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악업이 많은 사람은 악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식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불교 교리에서 심, 이게 마음 심자, 뜻의자, 그리고 의식할 때 하는 식자, 심의식이라는 이세 가지 용어가 나오면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우리 중생들이 쓰고 사는 마음, 중생심을 얘기하죠. 우리들이 평소에 쓰고 사는 이 마음, 이건 이제 식이라 그러는데 이 식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입니다. 우리 마음은 뭐가 마음이냐면 대상을 보자마자 대상을 아는 마음을 마음이라 그래요. 아는 의식, 의식을 마음이라 그래요.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게 길구나 짧구나 죽비구나 컵이구나 이건 먹을 수 있는 물이구나 먹을 수 없는 물이구나 이렇게 아는 마음을 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식은 이걸 마시고 또 다른 걸 마시면서 아 이거는 녹차구나 이거는 뭐 탄산음료구나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마음. 똑같이 녹차 두 개를 마시는데 이 우전과 세작 뭐 중작쯤 되는 차와 우전을 비교해서 마신다 이러면 맛이 달라요.
이 두 개를 마셔보고 다르다라고 알잖아요. 다르다고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식인데 그 식은 뭐냐면 분별식 이렇게 불러요. 분별식. 분별에서만 알아요. 이게 긴지 짧은지를 알 수 없단 말이죠. 분별은 비교란 소리예요.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 나누어서 이 옆에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길다라고 알고 또 다른 인연이 오면 얘는 짧다라고 알고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만 우리 의식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길어요 짧아요 물어보면 머뭇머뭇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을 안 갖다 놓고 얘기를 하니까 분별심이 헷갈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비교해서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한국 사람과 비교하니까 가난한 거죠. 인도에서 다 죽어가는 아이들과 비교하고 아프리카에서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나는 부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자죠. 근데 내가 가난하다라고 아는 거는 의식하는 거는 내가 나는 가난해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의식하고 살아왔는 이유는 비교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의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나는 돈이 없다. 부모님한테 우리는 늘 가난하다.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돈 없으니까 좀 뭐 욕먹고 살아오고 이런 게 많았다.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럼 그 돈에 대한 어떤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게 있어서 나는 가난해라는 의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늘 베풀고 살고 복을 짓고 사는 사람은 베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이고요. 늘 남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의식을 그 마음 안에 그런 의식이 자리 잡겠죠. 그래서 이게 식은 증장을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자꾸 커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무명행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전라도를 처음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전라도를 처음 갔는데 그 이제 홍어 완전 삭힌 홍어라는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고 그런 냄새도 처음 봤는데 한정식 집에 이제 누가 초청해줘서 한정식 집에 갔는데 이 전라도 오면은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무조건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냄새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한정식이 항상 딱 들어오는데 일단 그때부터 벌써 이 냄새가 이상해서 좀 불편했는데 이걸 태어나서 여기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제대로 삭힌 거는 딴 도시에 가면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건 너무 귀한 음식이다. 이 상 위에 있는 모든 것보다 이게 제일 비싼 거다. 이걸 안 먹어보면 여기 와서 먹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가 여기 와서 이걸 먹는 이유는 욕을 먹기 위해서다. 하도 꼬시길래 뭐 먹는 건데 그게 뭐 먹는 건데 뭐 다 똑같겠지 싶어서 그냥 입에 딱 넣는데 아 정말 이게 제대로 삭힌 홍어는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난 죽어도 못 먹겠다 못 넘기겠다 그냥 난 뱉겠다 난 죽어도 뱉겠다 했는데 옆에서 얼마나 넘기라 그랬는지 그냥 꿀꺽 삼키고 났는데 그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뭐 꽤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죠. 전 처음 경험이었으니까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 행에 대해서, 행업에 대해서 그렇게 먹었다라는 그 행위, 그 업은 의식을 만들었어요. 홍어는 이런 냄새가 나는 이런 홍어라는 것은 못 먹을 것, 냄새나고 안 좋은 것, 내가 못 먹겠는 거라는 의식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았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홍어를 완전히 뭐 그냥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막 절대 못 먹습니다 이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처음에 먹으면 원래 그렇다. 원래 진짜 좋은 거는 처음에 한 번 두 번 먹으면 못 먹겠는데 이게 한 세 번 네 번 먹어보면 이 맛을 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그 이제 절에 처음 들어가서 그 뭐죠 그 이제 그 고수나물 처음 먹으면 이게 왜 먹나 싶어요. 사실은 뭐 굳이 이걸 먹어야 되나 이런 싶을 너무 향이 막 강해서. 그런데 그냥 스님들 상에 올라오니까 안 먹을 수 없으니 그냥 내 먹는데 또 공양주 보살님이 고수나물을 양념을 너무 맛있게 하시니까 몇 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너무 맛있는 나물로 이제 바뀌어버린 것처럼 사실은
홍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몇번 먹어보다 보면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너무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이를테면. 그래서 야, 이 맛으로 삭힌 걸 먹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 막, 예를 들어 홍어 매니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행위가, 의식이, 홍어는 못 먹겠는 거라는 의식이 있었다가 이제 의식이 바뀐 거죠. 이제 식의 증장이라 그래요. 이 분별심은 경험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증장합니다. 바뀌고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른 게 좋기도 하고 생각이, 마음이 자꾸 바뀌잖아요.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했는데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의식이 바뀌고 성장해 나갑니다. 이걸 이제 의식의 증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의식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무명이 있어서 무명에 따른 유의행, 유의조작의 행위를 하게 되면, 실체화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허망한 의식이 내 머릿속에 마음으로, 중생심으로 자리 잡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의식으로 이제 내가 분별해서 아는 것이 실제야, 진짜야. 이 분별심은 다 허망한 건데 허망한 줄 모르고 진짜라고 생각해요. 실체라고 생각해요. 홍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걔는 한 번도 내가 맛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업을 가진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업을 가진 사람은 싫어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정치도 그렇죠. 뭐 보수, 진보 이러면 어떤 사람은 보수 쪽이 좋고 어떤 사람은 진보 쪽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느 게 절대적으로 진실, 절대적으로 뭐 선, 절대적으로 악, 이럴 수 없습니다. 종교도 어떤 사람은 불교를 절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저 불쌍한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분별의식이 다른 거죠. 저마다. 다른 분별의식이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신기한 점은 이 분별심은 실제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나의 독특한 삶이라는, 경험이라는, 업이라는 이 경험치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만 독특하게 만들어진 의식, 그게 자기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 식대로 분별해서 세상을 안다, 이렇게 여겨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세상은 살 만한 곳인지, 살기 힘든 곳인지 아시잖아요. 한국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알잖아요. 내 인생은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았는지 안다고 느끼잖아요. 나는 죄인인지,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인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 다 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아는 게 아니라, 비교 분별을 통해서 허망하게 만들어진 허망한 착각, 허망한 분별심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좋게 보면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나는 나를 알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쁜 생각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장나라 같이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고, 어떤 사람을 아주 증오하는 마음도 낼수 있죠. 그리고 자기 욕심 같은 마음도 낼수 있죠. 심지어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혹은 뭐 깨달음까진 그렇다 치고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깨달았다는 말 한마디를 참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깨닫고 나면 스스로 알게 되는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내 생각은 깨달으면 모든 게다 끝나고 완전히 행복해지고 완전 자유로워지고 남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할 거라고 딱 믿고 있는데 똑같이 세상에 휘둘리고, 힘든 일 있으면 휘청거리고, 몸은 똑같이 아파요. 깨닫는다고 해서 아픈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 그대로 생겨요. 담배 많이 피면 폐암 걸리고. 깨달은 저 인도의 성인들도 보면은 무슨 암 해서 암 걸리고 죽은 사람 많거든요.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이제 자기마다의 분별의식을 머릿속에 딱 가져놓고 이 분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어떤 걸로 나를 규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남들이 여러분을 판단하면은 너무 좋게 판단해도 아니야, 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싶고, 너무 나쁘게 판단해도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날 나쁘게 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그 어떤 사람은 저를 이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거의 정말 부처님처럼 내지는 막 엄청난 큰 스님처럼 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허망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죠. 자기 생각 속에서 법상 스님을 이런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정말 뭐랄까 참 이 공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공부는 정말 너무나도 그 어마어마한 공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 이거는 정말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게 된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라는 사실, 그냥 누구에게나 있는 누구나 다 부족해서 쓰고 있는 이대로를 그냥 확인한 것일 뿐이다 보니까 전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서운해요.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고 이게 법이었어? 이걸 너무 뭐랄까 좀 간절히 추구했던 사람한테는 너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당당하게 뭐랄까 나는 법을 깨달았어 하면서 뭔가 막 으쓱할 수가 없어요. 으쓱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나한테만 있는 걸 내가 가졌어야 으쓱하죠. 남들한테 없는 걸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내가 으쓱한데 이건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였구나. 하나도 티내고 막 그럴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막 엄청난 뭐 스님인 것 같아요. 이 생각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망상이에요.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걸 길다 짧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건 다 자기 생각 속의 망상입니다. 분별심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자기 분별심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저를 이렇게 막 부처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스님 뭐 한전 사이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수행하지 마라 이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수행하는 게 불교의 전부인데 수행하지 말라 이게 말이 돼? 윤회가 없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잘 뒤져보시면 어떤 영상에서는 윤회가 없다 이러고요, 어떤 채널에서는 윤회가 있다 이래요. 어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가 있다라고 보는 차원에서는 윤회가 있죠. 즉 중생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당연히 윤회가 있죠.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법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윤회가 있을 수 있어요? 생사해탈하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에게는 윤회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부처님에게는 생사해탈했으니까. 윤회라는 건 괴로움이 반복되는 걸 윤회라 그래요. 그럼 생사해탈한 사람은 괴로움이 없는데, 괴로움의 반복인 윤회가 없는데, 그러면 깨달은 사람에게는 윤회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윤회는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어제를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어제는 우리 생각 속에는 있지만 그건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진짜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 난 어제 분명히 살았는데 왜 없다랍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근데 어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윤회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윤회가 있다라는 견해도 없고 없다라는 견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린 이유가 제가 대학 다닐 때 큰 스님들 욕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자기 판단이긴 한데 이 공부 자리에 들어와서 내가 이 공부를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법을 판단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의 진도는 정말 남들 1년에 나갈 거 30년도 넘게 걸려요. 실제 그런 사람이 허다하고 나를 내려놓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공부는 30년을 해봐야 여기서 한 발밖에 못 되는 사람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그냥 문득 그냥 공부를 중간 단계 없이 확 도약해버리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왜?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만들어놓은 허망한 분별망상 있잖아요. 이 망상이 너무 견고한 사람은, 특히나 이 법에 대한 망상, 깨달음에 대한 망상이 너무 견고한 사람, 법상이 너무 견고한 사람은 이거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자기 머릿속에 있는 고정된 이 집착심, 고정된 견해, 그걸 내려놓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도 못 내려놔요. 이게 절대적으로 옳아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근데 그 어릴 때 뭐 믿었다기보다는 그게 다녔죠. 예를 들어 거기를 다 너무너무 독실하게 다녔다. 근데 그 사람을 평생 불교로 개종하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쉽게 됩니까? 쉽게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안 되려고 하면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되죠. 100년 동안 옆에서 꼬셔 보세요. 불교로 개종하나?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개종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자기가 머릿속에 이게 진리야라고 딱 고정지어 놓으면 그거는 100년 동안 옆에서 설득해도 그걸 못 깨요. 즉 자기 분별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이거 하나 내려놓는데 100년도 넘게 걸려요. 자기가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판단하려고 하면, 근데 불교는 분별을 가지고 더 좋은 분별심으로, 낮은 수준의 분별심을 깨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최고 최상의 분별심을 가지고 밑에 저급한 종교, 저급한 분별을 깨는 종교가 아니고요. 분별 전체를 왕창 무너뜨리는, 분별이라는 거 전부 다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걸 분별 가지고서 불교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 요만한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면 어떻게 불교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분별 의식,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 알지, 내 마음으로 공부하지 이러지만 이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분별 의식 가지고 불교를 재단하면 안 됩니다. 결코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주 단순한 분별 하나 스스로 깨질 못하고 1년 동안 내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루에 막 5, 6시간씩, 7시간씩 또 듣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이걸 오롯이 듣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맨날 하던 얘기인데,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믿지 못하거나,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면서, 아, 그런 얘기를 왜 설법할 때안 하셨어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 견해의 틀 가지고, 자기 분별심을 가지고, 불교를 자기 식대로 내가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소화되는 것만 소화하는 거예요. 내 분별이라는 잣대, 자를 가지고, 불교를 이해되는 것만 딱 소화시키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이제,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볼때줄 긋잖아요. 줄 긋는 거는 내 머릿속에 내 분별심이 오케이 하는 거에 줄을 거요, 항상. 근데 분별심이 거부하는 거는 줄을 안 쳐요. 왜? 그냥 저편으로 흘려 넘어가요. 그렇게 공부하면 자기 분별을 강화하는 공부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공부가 정말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는, 이건 이제 이거를 이제, 소지장애라 그래요. 안다라는 장애. 아는 바의 장애. 이게 번뇌장, 자기 번뇌망상을 깨뜨리는 이 장애보다도 소지장, 아는 바의 장애. 내가 알아. 나는 불교를 알아. 불교는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불교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애가 제일 깨기 어렵습니다. 그 안다는 장애, 그 안다는 게 바로 식이에요, 식. 근데 그 식은 진실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무명에 의한 무명업행, 무명업장,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이라는 경험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삶이라는 경험치 속에서 분별이 내 식대로 만들어진 분별의 잣대가 내 안에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그럼 그 분별의 잣대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의 잣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의 잣대가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똑같이 착하고 멀쩡한 사람인데 부처님을 사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을 너무 거룩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교수고 예를 들어 똑같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사람인데 특정한 정책을 천하의 쓰레기 같은 정책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일 잘한 정책이라고 보기도 해요. 저 사람과 내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을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 전혀 틀렸다고 하고 전혀 옳다고 하고 선의 극단, 악의 극단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바로 중생세간이에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이단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뭐 욕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잖아요. 너무 쉽게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는. 남들만 그러지 않아요. 멀쩡한 사람들 이단에 다 빠져요. 다 빠져요. 저는 뭐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고 정말 이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또 무엇이 이단이냐 아니냐도 백지장 한 장 차이고 이처럼 이 분별의식을 정말이라고 내가 믿고 이걸 딱 쥐고 살아온 게 이제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분별의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업행, 많은 경험치 속에서 그런 내 마음이라는, 분별심이라는 마음이 연기되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심이 만들어지면, 의식이 만들어지면 내 식대로 내가 옳아라는 생각, 나는 내 생각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의 큰 이 분별심이 가지고 있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삶의 경험치를 통해서 업행을 통해서 검증한 거잖아요. 이게 옳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 검증한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가 옳다라고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견해를 검증했어. 내 인생에서 검증했어. 그러니까 이 견해가 옳아. 나는 부처님께 기도를 하니까 뭐든지 다 이루어졌어. 부처님께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 이게 맞아. 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삶에서 검증한 거니까 옳아. 이렇게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아유 저 불쌍한 사람. 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니까 됐는데 실제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건 옳다는 게 확실한데 저 사람은 참 이걸 모를 거야. 이 진리를 모를 거야. 그러니까 저기 저렇게 기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똑같죠.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됐단 말이에요. 승승장구하고.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옛날에 불교였다가 불교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진급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진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불교를 믿어봐야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그냥 자기 견해, 이 분별심이 그런 망상에서, 이 업식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옳다고 여길 거야 라고 일반화시켜버려요. 내 생각인데 남들 생각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많죠. 보편적이라고 느끼는 것들 대부분이 이건 옳아 저건 틀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게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죠? 이게 제가 제일 웃긴 게 정치와 종교 같아요. 정치와 종교만 얘기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 완전 옳아라고 생각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또 완전 틀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치 종교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분별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되게 참 뭐랄까 이제 참 그러고 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방식으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좋죠. 어떤 종교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종교를 사랑할 수 있죠. 어떤 종교도 어떤 정치적인 나와 다른 견해도 받아들일 수 있죠. 나는 이 견해를 취할 뿐이지 저 견해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욕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 알죠. 중도적인 안목을 갖추고 있으면 그냥 나는 내 견해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 저 사람은 절대 틀렸다는 생각 없이 그냥 내 주장을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 나도 괴롭지 않고 상대방도 괴롭지 않아요. 그럼 세상이 화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의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남들도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과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명행식이 만들어지면요. 이 행식을 합쳐서 업행이라고도 불러요. 아니, 업식이라고도 불러요. 업식. 업에 의해서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무명행식에서 분별심,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의식, 분별의식이 만들어졌어요. 이 분별의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0분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